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도 복이 없을까? 맞아. 하는 것만큼 노력도 하시고 엄마는 진짜 그렇게 사셨는데 그리고 참 심성도 곱고 착해. 심성도 곱고 착하고 내가 남한테 퍼주면 퍼줬지 내가 받아먹을 그걸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는 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피해를 많이 보고 살아요. 사람들한테 피해. 그러니까 우리 인에서 드는 피해라고 얘기를 하거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복이 또 있어야 되는데 남자 복도 없다. 울어도 됩니다. 아니 안 울려고 했는데 창피해서 앉아 있으면 여기서 이제 말이 그냥 나가는 말이 아니니까 네네네. 가슴이 너무 아프다 엄마 보고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 네. 이번에 제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큰 위기를 받고 있거든요. 고통도 고통이고 내 인생에 있어가지고 진짜 막 위기야 위기. 그러니까 이 하루하루 살아있는 게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1분 1초가 가는 게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해결이 나야 될 부분도 있고 해결을 지어야 되는 부분도 있다 하세요. 분명하게. 근데 이 결정을 엄마가 스스로 못하는 것도 있다 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결정을 엄마 스스로 못하는 것도 있다 하시고 근데 이러한 손해나 이런 거는 사실은 사람으로 인해서 다 들어요. 엄마는 그 지금 사람으로 맞아요. 인해서 들고 그 사람이라는 거는 분명코 남자거든요. 네. 분명코 남자고 그러니까 그건 거야. 사람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사실은 엄마는 인생이 꼬이고 엄마 인생이 꼬이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내가 진짜로 저기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지금. 제가 지금 파산 신고까지 상황이 지금 그렇게 돼가지고 네. 왜 제가 그렇게 잘해준 것 뿐인데.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엄마가 사람들을 대할 때 그 누구를 만나도 사실은 그 진심으로 대하거든요. 네, 진심으로 네. 대하는데, 엄마가 만나지는 사람들은 다 엄마를 이용을 한다 보면 돼요. 이용. 근데 이게 참 나쁜 거고 못됐죠. 못됐는데, 나도 내가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할 거야. 맞아. 그러니까 정말 진심으로 대해주고 나는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전부 다 어긋나고 뒤통수를 맞고 내 재산이면 재산 모든 거를 다 사갔다. 그래서 지금 건강도 지금 사실은 성하지가 못하세요. 네. 성하지 못하시고 사실은 이렇게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엄마 지금 이게 지금 대단한 거라. 살이 급격히 그냥 39kg까지 확 초등학생 같다 지금 앉아있는데 진짜로 살이 너무 빠져가지고 네. 근데 나간 이놈은 잘 처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흥청망청. 성만 알려주세요. 김인권. 이름 얘기하면 안 되는데 괜찮아 괜찮아요. 9월 8일생 이 사람이 뭐 안 편하겠습니까? 안 편할 것 같습니까? 근데 왜 사는데 저희 집에서 대접을 받고 나갔는데 왜 그렇게 막 모도방 여자들 만나서 한 달에 세 번씩 돈을 주면서 흥청망청 그렇게 쓰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엄마 같은 경우는 다 모든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해. 그게 이제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네. 진심으로 대하는데 엄마한테 오는 사람들은 엄마를 진심으로 안 보거든요. 진심으로 안 보면 그러면 이분이라고 엄마를 진심으로 받겠어요? 18년 동안 살았는데 그게 수많은 그 18년 동안 엄청나게 제가 뒤통수도 많이 맞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는 어이 그 바보야 소리가 먼저 나와 사실은. 그리고 이러한 지금 이제 파산 신고까지 하시고 지금 이 단계까지 오기까지의 과정이나 그거를 멈출 수 있는 거는 분명하게 있었는데 엄마가 그걸 안 했어. 근데
이게 이제 아 사람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엄마는 봐준 거잖아. 그게 우리가 쉽게 용서거든. 네. 용서고 내가 그러니까 엄마 목표가 있었던 거예요. 네. 요거 하나 내가 사람 하나 만들어 봐야 되겠다. 네, 맞아요. 이거 네. 진짜 만들어 봐야 되겠다. 네. 내가 두드려 패서라도 만들든지 아니면 집안에 들어앉히 가지고라도 내가 이거는 꼭 내가 사람을 만들고 만다. 이제 엄마 그 결심인데 그 엄마 결심이야. 엄마 결심이고 엄마는 지금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리워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 그리워. 때려치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리워. 오면 받아준대.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도 엄마의 그런 성향을 너무 뻔히 알고 있고 거꾸로 엄마를 다룰 줄 아는 거예요. 이해하셨지요? 저를 이용을 하는 거네요. 이용이지. 아까도 제일 처음 얘기했잖아요. 엄마는 사실은 그 누구를 만나도 나는 진심으로는 대하지만은 다 엄마가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 뭐 내가 뭐 저기서 뭐 하나 받아먹일 게 없을까 이런 생각으로 사실은 만나는 것도 있어. 그리고 그게 처음에는 아니었을 수도 있거든요. 처음에는 아니지만 그러한 상황으로 만들어서 전부 다. 이해했죠? 그러니까 엄마가 사실 뭐 한 해 두 해 만나고 조금 내가 뭐 금전에 있어서는 손해가 날 때는 아차하고 다시 돌아보고 해야 되는데 그러하지를 못했다 이렇게 말씀 주십니다. 주시고 이분이 연락은 올 것 같아. 연락 와요? 연락이 올 것 같은데 힘이 들어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힘이 들어서. 아무래도 그렇겠죠? 힘들어서 연락이 오는데 지금 현재 본인이 하고 있는 행동은 자기 자신이 아니죠, 지금. 그냥 우리 여기 신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정상이면 이래 하고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쉬지 않고서 해봤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상황으로는 너무 힘이 드는 거는 사실인데 또 이제 자식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포기를 할 수가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것도 이제 자식들도 직장을 못 가고 있다 보니까 그것도 너무 저는 또 나름 힘이 드는 거예요. 애들 몇 살이에요? 나이만 얘기해 주세요. 31, 33살. 지금 엄마가 데리고 있어요? 네, 같이 살. 같이 데리고 네. 있어요. 근데 애들도 참 진짜 고생 많이 했다. 우리 애들이 이 사람으로 인해가지고 진짜 고생을 많이 했단다. 착하거든요. 진짜 애들도 고생 많이 했다. 그러니까 애들은 사실은 엄마 그늘 밑에서 있으려고 이제 있었던 거고 네. 이래 됐든 저래 됐든 이 내 엄마나 내 부모에 대한 이 존경심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강한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안 좋은 거를 사실 많이 봤다 해. 많이 봤는데도 그거를 스스로들이 애들이 참고, 그러니까 애들이 어릴 때부터 애어른이 된 거예요. 근데 너무 이 가슴에 상처가 많아. 근데 네, 친아빠한테도 그닥 그렇게 좋은 이미지도 없었을 뿐더러 친아빠하고는 저는 9년밖에 안 살았는데 이 사람하고는 이제 18년을 살았거든요. 근데 아빠가 또 이제 못해줬던 부분을 이 사람이 또 없지 않아 해준 것도 많아요. 근데 그게 본인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자꾸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이제. 이제 참 마음이 아프네. 아니 진짜로. 그리고 언니도 이렇게 보면은 사실상 이렇게 점을 보러 다녀 보셨어요? 많이 다녔죠. 많이 다녔죠. 많이 다녀 보셨으면은 뭐 비세요 이런 소리도 들어보셨을 네네네. 거고 여러 가지 게 또 안 해본 것도 아니다. 근데 하고 하니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언니가 해야 될 건 하기는 하고 살아놓았지만은 그래도 언니는 크게 성부를 못 봤다. 맞아요. 크게 성부도 못 봤고 아이들 성이 뭐가 돼요? 이씨. 이씨. 우리가 엄마가 아이들 아빠하고 이혼을 하고 사시지만 네. 아이들이 있잖아. 아이들이 네. 있으면은 요쪽에서도 조상에서도 불이가 내리고요. 네. 특히 엄마 김씨에서도 내리고요. 네. 지금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사시는 건 아니지만 네. 세월이 18년 아닙니까? 네, 네, 네. 그러면은 뭐 사실혼이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면 요러한데 지금 여기서도 이제 불이에서 내리는데 충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 사실상 많이 피로졌어요. 그래도
엄마가 그만큼 사실 했기 때문에 진짜 요 정도다 이제 이런 말이 나온다. 아, 네. 그러니까 그거라도 안 했으면 진짜 난리가 났겠죠. 근데 사실 진짜 조상 합은 아예 안 들어. 그러니까 합이 제대로 들었으면 이런 일이 발생을 안 했겠지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네, 네. 연락은 분명 거기는 오는데 힘이 들어서 연락이 온다 해. 힘이 들어서 연락이 오면은 엄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는 아마 안 받아줘야지 제가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받아줘야 되는데 엄마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 네. 안 받아줘야 살 길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아마 받아줄 겁니다 엄마가. 근데 받아주는 순간 이게 다시 원상복귀예요. 그러니까 영부터 다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그걸 명심하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실은 집이 뒤집어지고 화는 여기서부터 비롯된 건 맞아. 네. 아시잖아요. 네, 알아요. 여기서부터 비롯된 것도 맞고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 굉장히 미안하다고 생각하시고 살아야 된다. 네, 네. 그거는 인정하고 살아요. 맞죠. 그러니까 뭐 결론을 이렇게 짓겠습니다. 저렇게 짓겠습니다. 엄마 이렇게 하십시오. 뭐 그거는 지금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피해가 모든 피해가 이쪽에서 시작이 되고 발생이 되는 거가 원인을 아시잖아. 네. 아시면은 차단을 할 필요가 사실은 있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립고 그립고 그리워. 그게 아마 사람 정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는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내한테 도움이 안 되고 우리 아이들한테 도움 안 되는 사람 같으면 사실은 세월 18년 뭐 할 건데. 알겠어요. 앞으로 18년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은 다 끊어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엄마가 마음이 약해갖고 안아줄까봐 난 그게 사실상 걱정이 돼. 근데 정말 지금부터 시작해갖고 그 미래를 잘 봐야 되거든. 네. 이 사람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잘못될 수도 있고. 이해하셨지요? 네네. 아이들이 지금 이제 막 30대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네. 탄탄대로를 달려야 되고 이제 얼마나 이 청춘이에요 아이들. 잘 나가야 되는데 네. 사람 하나 잘못 들이는 바람에 이거 막히면 안 되니까 네. 그거 엄마가 결심을 잘 하세요. 그러면 저희 아이들은 지금 이제 직장 운은 좀 있을까요? 조금 이따가 봐드릴게요.